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는 선생님이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질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뭐뭐를 하려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루에 3시간씩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꿀팁이 없나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원래는 이 땡땡땡을 하려면에 대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간절했었어요. 이 질문글이 되게 길어. 그래서 막 이걸 정말로 이루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막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이 이걸 이제 압축해서 이제 이렇게 좀 짧게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질문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줬는데요. 자, 최소 이 땡땡땡을 하려면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땡땡땡에 20년 장인이 대답을 한 거, 자기 자신을 얘 20년 장인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한 거야. 자, 무조건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입니다. 어떤 거든 천재가 아닌 이상 수직으로 상승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진지하게 답변을 달았더니 그 밑에 더 진지한 답변이 있었어. 점층적인 실력 상승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 30분짜리로 하루 5개씩 꾸준히 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꾸준히, 시간과 노력, 그죠? 점층적인 실력 상승. 항상 선생님이 이제 하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이제 공부, 학습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최소 4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5시간씩 3주면 가능할까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엄청난 욕설이 달려있었어요. 허세 부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자, 이거는 바로 뭐였냐면요. 자, 롤 100레벨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이렇게 진지한 답변이 막 뭔가를 막 이룰 것 같은 이런 진지한 답변이 달려있었습니다. 자, 롤을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예,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2011년 정도에 생겼던 이제 게임인데, 그게 아직도 정말 인기가 많은 게임이더라고요. 사실 선생님은 이거를 한 몇 년 전에 정말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이제 얘를 롤롤롤 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정말 들은 것 같아. 선생님은 그래서 그때 되게 이게 마음에 콕 박혔어. 5시간씩 3주 막 얘기를 하는 거에서 야, 뭐라고? 그랬더니 5시간씩 3주. 아, 뭐 수학 공부를 하나? 무슨 공부를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걔네들은 만렙을 찍으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롤이 원래 이제 30레벨까지가 만렙이었는데 지금은 그 레벨의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100레벨도 있고 뭐 500레벨도 있고. 그런데 자, 이 5시간씩 3주가 롤 100레벨을 찍기까지는 엄청난 비아냥을 받는 시간이고 말도 안 되는 시간이고, 하지만 이 5시간씩 3주라고 하는 기간은요,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죠? 자, 이 기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시간씩 3주. 자, 3주면 21일. 근데 여기에서 하루 빼고요. 20일로 봐서 5 곱하기 20, 100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0시간이면 뭐를 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 이제 이 방학 동안에 이거 강좌 들어야지 라고 하는 메가스터디 안에 있는 어떤 강좌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강좌를 완강도 하고 그거를 복습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100시간. 네, 100시간. 자, 그래서 이 100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3주의 기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가 롤을 레벨업을 하는데 시간을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은 나는 학생 신분으로 수학을 잘하고 싶고 또 여기서 반전을 꾀하고 싶어서 노력을 할 건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여름방학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달력을 갖고 왔는데요. 22년 7월에서부터 8월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3주라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보통은 학교 방학이 7월 20일에 시작이 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8월 10일, 11일 정도에 이제 종료가 돼서 정확하게 진짜로 3주 정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 여기 절반 절반. 근데 사실 3주면 시간을 뭔가 이게 뭔가 계획을 짜기에 조금 애매해. 그래서 선생님은 최소한 여러분이 여기다 한 주만 더 보태서 4주 정도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앞뒤로 이렇게 3일, 3일 더 붙이든가. 아니면 사실은 기말고사가 7월 초에 끝나잖아요. 그죠? 7월 초나 늦어도 한 7월 10일 정도에는 끝날 테니까 여러분이 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뭐 이제 방학식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바로 다음날부터 공부 시작해. 이거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낭만을 즐겨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어디 좀 가서 이제 뭐 휴식도 좀 취하고, 뭐 놀이공원도 갔고, 그쵸? 그리고 뭐 같이 모여서 게임 한번 하고, 인생 내컷 찍고, 그쵸? 뭐 이런 영화도 보고, 이런 시간도 좀 가지시고, 이제 진정으로 내가, 나 이제 방학을 이제 시작해야겠어. 라고 하는 4주의 기간을 그래도 어떻게든 확보를 하신 뒤에, 예를 들면 7월 17일이 뭐 일요일이거든요. 이날 나 이제 시작할 거야.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에 나의 첫 번째 방학의 1일이 시작되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까지 진짜 빡세게 한번 이 기간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내가. 난 어떤 사람이 될까. 네, 이 기간 살아보는 겁니다. 자, 일단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여름방학, 일단 가장 큰 목표를 일단 정하셔야 되겠죠. 뭐 나는 뭐 내신을 위한 공부에서 수투를 이제 공부하겠다. 뭐 개념 공부 아직 부족하니까 이 개념을 이제 이번에 이번 차에 끝낼 거야. 씹어 먹을 거야. 발라 먹을 거야. 이 개념서를 정말 확실하게 공부를 할 거야. 내지는 문제, 나는 개념 완성은 어느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고 싶어. 유형서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 교재 안에 있는 모르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자, 내지는 나는 미적분이나 아니면 확통이나 기하를 시작하려고 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나는 이제 선행이 필요해. 근데 미적분은 굉장히 기니까요. 그쵸? 아, 이것에 이 방학 동안에 2분의 1만큼 확실하게 공부를 할 거야. 자, 이런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세분화된 플랜을 짜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50강짜리의 수업을 듣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요날 뭐 1강에서부터 뭐 3강. 그 다음에 3강. 자, 그 다음에 뭐 2강. 뭐 토요일은 뭐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요일은 좀 힘드니까 이걸 좀 마음을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어떤 입장에서 뭐 조금 강수를 줄이고. 부족했었던 거를 이제 복습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하신 거죠. 나만의 이제 스케줄이 있을 테니까요. 그죠? 판단을 하신데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배분입니다. 사실 선생님은 진짜 정말,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면 7시간은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야. 이게 진짜 7시간이야. 정말 수학을 7시간. 영어 수학은, 영어 국어는 도대체 얼마나 해요, 그러면? 30분씩 해. 라고 얘기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진짜 수학은 7시간 정도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는 이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니까 한 5시간 정도를 하루에 수학에 이제 투자한다. 라고 예를 든다면 그 여러분들의 플랜을 짤 때 그 시간 배분 자체가 5시간을 내리다 인터넷 강의 수업을 듣는 것 또는 인터넷 강의 수업 듣고 어디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수업 듣는 걸로만 짜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오늘 하루 5시간 공부하기로 했어? 한 3시간, 2시간 정도 비중을 둬서 수업 듣는 거 3시간, 내 공부하는 거 2시간. 수업 시간에 들었었던 그 칠판에서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를 내가 풀어보는 거. 즉 복습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같이 넣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업으로만 채우시면 안 됩니다. 그 목표를 달락달락 계속 쪼개세요. 이 제1 목표는 나중에 시간이 훌쩍 지나요.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 내가 이뤘다 못 이뤘다가 나오지만 내가 하루하루 세놓은 세분화된 플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영어 지문 2개를 본다. 뭐 국어 지문 하나를 본다. 뭐 영어 단어 20개 배운다. 오늘 수학 문제 5문제를 푼다. 오늘 수학 뭐 3페이지를 풀겠다. 오늘 1강에서부터 2강까지 보겠다. 자, 이런 짧은 뭔가 목표들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작은 성취를 느끼는 거를 계속 여름방학 내내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계획한 것을 내가 지키는 사람. 알겠죠? 거기에서의 그 성취감에 여러분들이 중독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기간 동안에. 자, 세 번째 작심삼일을 하세요. 선생님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작심삼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못해도 3일은 지켰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하루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치? 그래서 이 계획은 사실은 꾸준히 사실 정말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서 그거를 꼭 끌고 끝까지 정말 이 계획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융통성이 있게 조금 이 정말 3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이걸 못 지키게 된 거야. 그럼 그때 계획을 수정하고 개선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작심삼일을 우리는 한 8번 정도를 목표로, 이제 작심삼일 8번으로 해서 3, 8에 24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방학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봐, 그냥 해봐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사실 선생님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진짜 한 작년 4월 말 정도부터 열심히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며칠 전에, 정확하게 6월 16일에 선생님이 100번째 PT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걔 근육이 있는 여자야. 그런데 선생님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하면서 되게 이제 힘들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이제 시키잖아요. 한 번,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옆에서 이제 세잖아요. 근데 막 너무너무너무 막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15번까지 해야 되는데 한 12번째서부터 막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그때쯤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이제 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나 미칠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 힘드시죠? 얘 두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두 번 또 해.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꾸역꾸역 해.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내가 이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끝냈을 때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이렇게. 선생님 그런 친구들, 여름방학 때 이렇게 반전을 이루는 친구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 친구들이 막 수학을 막 이렇게 그냥저냥 해.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여름방학이 지나서 완전 막 수학을 엄청 잘하는 애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닌데요.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수학을 그냥저냥 하다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되면 그 뒤로는 무조건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이루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오답노트를 같이 갑자기 갖고 와. 제가 여름방학 때 막 쌓여있는 오답노트 갖고 와서 거기서 질문을 해. 요 녀석이 이제 올라가겠구나 라는 뭔가 변화를 이루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점수는요, 학기 중에 오르는 게 아니라 방학 중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간 정말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일단 수원을 보통은 1학기 과정 안에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투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무엇을 공부할까요? 네, 수투 시작하세요. 알겠죠? 자, 수능 비중이 높아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당연히 내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2학기 때 수투를 이제 공부를 하고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와요. 그럼 당연히 수투를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신 공부와 수능 준비가 결코 이 별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하고 좀 다르게 고등학교 2학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에 한 학기를 보내시면서 학교 시험지를 보니까 어때요? 이게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이 분명히 학교 시험에 나왔을걸. 그치? 그래서 그 내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수능과 이렇게 분리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근데 1학기 때 내신 완전 폭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시로 가려고요. 남자는 정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정시로 갈 거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만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목니 부리면서 수원의 지수로그 함수 기출을 이거를 공부를 하지는 말라는 거야. 알겠지? 기출을 공부해? 그러면 수투 가지고 기출 공부해. 2학기 때 나오는 우리 학교의 내신 범위에 해당되는 그 기출을 공부를 하면 되잖아.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행은 선생님 미적분 언제예요? 확통 언제예요? 기하 언제예요? 할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이, 물론 그걸 공부를 해도 되죠. 나는 수원 수투 완벽해. 그러면 공부해야지. 그치?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선행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학기를 보내면서 그 선행을 유지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선행 공부를. 그렇잖아. 학기가 시작되면 내신 공부해야 되지, 수행평가 봐야 되지, 엄청 바쁘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2학기에 내신고사 두 번을 치르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공부했었던 선행의 공부들은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2학기 때 볼 그 내신에 해당이 되는 그 공부를 수능과 내신을 합쳐서 병행해서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자. 그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수투는요. 비교적 다른 과정보다 훨씬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에 있는 세 개의 단원은 다 별개의 단원이잖아요. 지수로 그 상하감수 단독으로 수열도 완전 단독으로. 근데 이 수투에 있는 대단원 세 단원은요. 극한 미분법 적분법이 하나의 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1단원은 여러분들 1, 2강을 잘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쭉 한 큐에 갈 수 있어요. 수투는 약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투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투는 한 달 안에 개념과 유형서를 다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내신 그리고 수능을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 중에 이제 수투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메이크 라이트 개념 완성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강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3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생님 여기는 욕심을 엄청 많이 물어가지고 실전 개념까지 정말 다 넣어놔서 수능에 필요한 실전 개념도 나는 내가 여기까지는 정말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넣어놨고 핵심 유형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시중에 있는 유형서에 있는 비단계의 유형들이 잘 풀리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해결이 됐다. 나 이거 끝났다.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네, 이 메이크의 솔브 수업으로 들어가셔서 네, 이 솔브 수업의 P 부분이 얘는 컨셉 개념이고요. 자, P 부분이 유형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셨다면 이 P 부분이 꽤 잘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때그때 모르는 것만 질문하러 오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R 부분의 문제가 정말 정말 좋거든요. 특히나 수투와 고등수학 하의 문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R 부분이 리얼 실전화 부분이 모의고사 유형과 내신 심화 유형을 아주 적절하게 잘 섞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시고 여기 있는 리얼 실전어 부분까지 딱 마스터하면 정말로 수투에서는 개념과 유형을 아주 알차게 한 달 안에 여러분들 마스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4주 기간 동안 계획을 정말 알차게 기똥찬 계획 잘 세우셔서 그 기간 동안 정말 그냥 앞뒤 재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공부 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반전될 수 있는지 네, 이제 그런 이제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멋진 방학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